이제가 돌을 넘긴 어린 딸이 코로나19에 걸려 격리병동에 들어가야 한다면 얼마나 걱정이 될까요?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딸을 돌보기 위해 함께 입원하게 된 가족들을 위해 의료진이 병실 환경을 놀이방처럼 바꿔주었습니다. 이런 진심 어린 보살핌과 배려 덕분에 아이는 10일 만에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훈훈한 소식 김철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환자복을 입은 아기가 방에 들어오는 간호사를 반깁니다. 생후 13개월 된 A양이 코로나19에 확진된 건 지난달 27일. 아픈 아이를 혼자 둘 수 없었던 어머니도 함께 입원했습니다. 팀 받고 나서 진짜 절망적이었는데 아기가 열격기까지 하는 바람에 제가 진짜 완전 패닉 상태였어요. 병원 측은 놀란 어머니를 안심시키는 한편 아이가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병실 환경을 마치 놀이방처럼 바꿨습니다. 저도 아기를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침대 생활보다는 낙상의 위험성이 없는 바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침대 매트리스를 바닥으로 내려서 행여나 아이가 기어다니며 오염된 곳을 만질까 하루에도 여러 차례 방호복을 입고 들어가 소독을 했습니다. 더 많은 곳을 접촉할 수 있으니까 이제 소독 관련해가지고 더 신경을 써드렸고요. 소독 티슈로 바닥을 다 닦아드리고. 의료진들의 따뜻한 관심을 하는지 처음에는 방호복을 입은 간호사들을 무서워했던 아이도 나중에는 오히려 반기기까지 했습니다. 처음에는 선생님들 되게 무서워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애가 너무 이제 선생님 보면 반가워하고 인사하고. 어머니와 의료진의 각별한 관심 속에 지난 6일 아이는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세심한 관심에 고맙다는 어머니와 오히려 코로나19를 이겨내줘서 고맙다는 의료진. 코로나19로 지친 우리 사회에 따뜻한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